1491년 임진왜란 최후의 격전지였던 광해군. 대장 불가 불화, 수적 불가 종결. 대장으로서 화친을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원수를 모함할 수는 없습니다. 56%를 생산 공급하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원자재 및 제품 운송을 지원하는 거점 협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박수로 한번 주세요. 이신께서 박수로. 홍보대사를 미쳐간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이 바로 여수광양 항만공사입니다. 그래서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알리기 위한 가장 좋은 효과가 저는 국제적인 환경운동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국내에 활동을 할 때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홍보하는 첫째 의미가 되고, 두 번째는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선박, 해양, 항만이 가장 피해를 입게 됩니다.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탈탄소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, 그 중심에 빙하가 녹아내려서 우리 해양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게 저희들의 큰 목표 중에 또 하나입니다. 오늘 국제 환경 운동가인 조성환 우리 운동가가 빙하야를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 위에서 5시간, 6시간을 견디는, 이것이야말로 우리 환경운동의 가장 좋은 홍보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, 세 번째는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우리 항만공사를 알리는 것도 있고, 그리고 국회라든지 유엔에서 활동을 할 때 우리 YGPL을 가슴에 달고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세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.